이게 학구방, 옛날이 학구방. 자리 아깝다. 여기 학구방에 있었어요, 옛날에? 송방. 옛날에 저 강원도 사투리는 송방, 충청도에서는 학구방. 이야, 오래간만에 들어본다, 학구방. 학구방 처음 들어보죠? 이게 찍지마. 주소. 미인이 장사일 때. 여기? 아, 돌로 물건을 내줬구만. 그렇대요. 친구가 그러네. 어? 어떤 친구가? 얼굴을 안 보고, 팔뚝만 매놓고 물건을 팔았대. 금방 왔던 사람이? 아니, 저 할머니가. 할머니가 온 사람이? 아니, 머리 백발이요. 아니, 그런데, 뭔데 여기 왔어? 자기 집이래. 자기는 집에 왔어. 아, 여기가? 여기로 가봐, 꼬박요. 그런데 왜 이거를 이렇게 썩혀 놓을까? 골로 물건을. 아, 여기 물건을. 얼굴 안 내밀고, 손만 내밀고. 예, 가져가라. 예, 가져가라. 아니, 그런데 그분 왜 말도 않고 막 도망가? 아, 그분이요, 왔댔어. 아, 지금? 수리해가지고 뭐 얘기했더라고. 그런데, 그 2층 집 뒤에, 일로 직접 나갔대. 아, 지금 현재는? 미인이다, 미인. 응, 그렇지, 쟤네 안 되죠. 얼굴 누구만은, 저 완전, 고장 엄청 탈모도 된 게 남, 남자가 이렇게. 저도요? 환자할 줄 할머니. 여자가 미인이지. 아, 완전 미인이 여기서 장사했다고? 그, 아까 그, 그분이 못 봤네, 얼굴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많이 빨라야지, 뭐지. 참. 아직 빨리, 고려 저리 가라요. 참. 여기 살던 할머니. 아, 원체, 아니, 미인처럼 생기긴 생겼네. 야, 영월에서 그중 미인이 여기서 학구방을 했답니다. 아, 지금 현재 왔다 갔는데, 오, 진짜, 아니, 연세가 들었는데도 상당히 미인이네. 근데 이 뒷집으로, 이사를 갔다 갔는데, 너무 잘생겨갖고, 팔뚝만. 아, 그래서 저걸 뚫어놨구나. 저기. 너무 미인이라, 다른 사람이 조금 모을까봐, 저렇게, 근육을 이렇게 약간, 팔뚝만, 얼굴은 보여주지 않고 팔뚝만, 살짝 물건만. 아, 지금 봤는데, 상당히 미인이지. 아, 참. 구멍 나면 참 오래됐다. 나무가 어떻게 두 개다? 응? 밤나무하고. 응. 접붙였나? 뭐야, 저 나무 두 개요. 접붙였어? 응. 저 가능한가? 그러니까 말이요. 이쪽은 밤나무고. 예, 이쪽은 밤나무고. 이쪽은? 저쪽은. 벚나무고? 벚나무고는 거. 오, 가서 봐. 나무가 틀릴 티지. 아니, 그러니까 여기 한 나무에서 올랐잖아. 이 나무, 아니야. 이 나무는 여기 있잖아. 여기서 온 거지. 어디서? 여기. 야, 가서 움직이지 마봐. 이거 찍게. 야,
야, 이쪽으로 와봐, 이쪽으로, 이쪽으로. 거기 나온 거야? 응.